신입사업 벤자민 처장 연구소장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매일 하는데요. 우리 신 소장님을 좀 수직 계열화를 해서 일관 시스템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도 매드 토크로 일관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뭐 괜찮죠? 아니 그게 차라리 저렇게 해주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 적이 없으니까 제가 맨날 화난 사람인 줄 아는데 저거라도 박아주니 아 저거 캐릭터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 다행이긴 얘기 한데 저 얘기 안 해도 다 알 거예요. 근데 너무 약간 뻐꾸기 시계처럼 네. 시간마다 근데 내용이 나오는 바뀌니까. 게 아닌가 하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예. 소장님이 뭐 사실은 시간 때마다 자주 나오셔서 이제 이데일리 TV에 지금 얼굴처럼 되고 계시는데. 또 이제 나올 때마다 같은 얘기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또, 만약에 막 네. 그래서 이제 제 뭐 화수분이 떨어지면 제가 스스로 안 나올 거예요. 그러시죠? 저도 예, 저도 시청자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쯤 되면 네. 또 같은 얘기가 되는 거 아니야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소장님하고 할 얘기는 사실 최근에 계속 우리가 얘기했던 게 현대차 얘기도 하고 카카오 네. 네이버랑 비교하면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비교는 아니에요. 보통은 뭐 자동차는 자동차끼리 뭐 IT면 IT들끼리 하는데 사실 이렇게 소연처럼 자동차 회사와 전통적인 제조업체인 자동차 회사와 비제조업체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 카카오와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어디는 오르고 어디는 왜 떨어지는지에 대한 거를 이렇게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하는 거는 사실 좀 굉장히 새로운 접근인데 네. 오늘 또 마찬가지 근데, 접근을 네. 하시는 거잖아요. 예, 네, 근데 뭐 그 새로운 접근이라고 약간 뭐 띄워주시는 거 아닌가요? 그냥 그게 원래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유틸리티주 같은 방어적인 성격이 있는 주식이 강할 때는 성장주가 약한 거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갈 때는 예를 들어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한국전력 이런 게 약해요. 한국전력은 솔직히 10년째 약하지만 예를 들어보자면 그런 거죠. IT가 강할 때는 방어주가 약하고 그렇죠. 원래 음식료 제약이 방어주인데 우리나라는 방어주 역할을 못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 예를 들기가 좀 그러네요. 너무 많이 외국, 가면 안 돼요. 외국으로 들어가게 돼요. 네, 외국으로. 조금 예를 들어 엔비디아가 돼요. 가면 예를 들어 1911 같은 건 쉰단 말이에요. 그 반대로 움직이 이런 상향이 있고 지금 요 네이버 카카오나 현대차 기아도 비슷해요. 그런 면에서 전체 판세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도 있었거든요. 2차 전지랑 반도체가 약간 비슷할 수가 있잖아요.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화학적인 부분도 있고 IT도 있고. 근데 그때 그것도 에코프로비엠과 한미반도체가 마치 실로 연결된 말이 앙뚜안했던 인형극처럼 움직였을 때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애널리스트 보고서 나왔어요. 실제로 알고리즘 매매가 있었다. 안 그러면은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에코프로비엠이 폭락을 하면 한미반도체가 급등을 하고 한미반도체가 급락을 하면 에코프로비엠 폭등을 하고 근데 그게 시기가 너무 타이밍이 정확하게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수준이었단 말이죠. 그 왜 그런지 뭐 이유가 나왔어요? 예, 알고리즘 매매가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알고리즘이었다? 증권에서 기계로 하는 매매가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작용이 있었고 그게 사람들의 네. 심리도 다 이용한 거죠. 그때 당시에 사실 그 두 개가 엄청 맞부딪혔었어요. 이게 2차 전지냐 반도체냐 갖고 우리가 완전히 반으로 가려 싸웠단 말이에요. 네.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알고리즘 매매가 있었다. 자, 그런 것들이 시장에 종종 있습니다. 예, 오늘은 그러면 오늘은 어떤 회사 얘기를 가져와서 오늘은 일단 뭐 회사 얘기로 따지면 메리츠 금융지주가 지금 6% 가까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3개월 정도 쉬다가 다시 급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네이버 웹툰의 모회사인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을 했는데 네. 저는 이제 그 우려가 그거라고 살짝 얘기를 드렸잖아요. 카카오가 계속 쪼개기 상장을 해서 제가 중국집 얘기도 드렸지만 중국집이 너무 잘 되니까 이거를 분할하면 더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중국집 하나 운영하는 것보다 탕수육 전문점, 짜장 전문점, 짬뽕 전문점을 전국으로 퍼뜨려서 하면 돈 많이 벌겠거니 했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분산해서 상장을 시킨 거죠. 근데 웬걸 독립을 해서 상장시켰더니 장사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모회사도 안 되는 예, 거고. 그러다 보니 내 중국집 안에 있는 주방장들 다 나가고 조리기구 다 나가고 레시피 다 나가고 없는 거예요. 내 본사는 또.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카카오 이 LG화학 이게 지금 쪼개기 상장이 굉장히 그 이슈가 됐을 때 메리츠금융은 다른 선택을 했었단 말이죠. 어떻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메리츠금융 합치기 상장을 했어요. 아, 거꾸로네. 예, LG화학 주주분들이 그때 열받으신 게 LG화학을 산 이유는 나는 LG에너지 솔루션의 가치를 보고 산 건데 이거를 저기를 해버린 거죠. 이걸 분할을 해버려서 상장을 그러니까 해버리니. 분할을 하더라도 인적 분할을 통해가지고
내 갖고 있는 주식을 나눠주면 되는데 그렇죠. 따로 상장해서 새로운 IPO를 통해 가지고 해버리니까 그럼 거기선 다시 경쟁해야 돼요. 예, 경쟁률이 빠져냈으니까. 1000대1 나오면 나는 1000주 신청해도 한 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열받은 것이고 카카오는 또 쪼개기 상장으로 여러 가지를 다 상장을 시켜버리는. 그러니까 나는 카카오를 산 이유가 거기에 카카오페이도 있고 카카오 증권도 있고 카카오 쇼핑도 있고 여러 가지 가치를 뭉뚱그려서 카카오라는 한 덩어리를 산 건데 그 알짜배기들을 다 나눠서 상장을 뿌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열이 받았는데 그 당시에 메리츠 금융은 메리츠 화재와 메리츠 증권을 오히려 상장 폐지를 시키고 메리츠 금융지주라는 지주에서 하나만 남기는 선택을 했습니다. 합치기 상장이죠. 참, 근데 이게 이런 합치기 상장이라는 게 이게 별로 많지 않죠, 우리나라에서는. 없죠. 없어요. 거의 그 없는. 그러니까 쪼개기는 무지하게 많은데 합치는 이 이게 장기적으로는 돈 벌 수 있다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가 여건이 굉장히 불리하고 네. 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돈이 부족하면 이런 쪼개기 상장을 통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돈을 끌어당기기가. 왜냐하면 이슈가 될 때 타이밍이 좋을 때 가장 내 아들, 딸이 돋보일 수 있을 때 시장에 내놔가지고 돈을 끌어당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포기한 거예요. 메리츠 화재랑 메리츠 증권이라는 것을 오히려 합쳐서 메리츠 금융지주 하나만 사면 되게 주주들한테 편의성까지 부여를 했고 네. 그래서 이게 더욱더 부각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포괄적 주식교환이라는 방법을 택했는데 주주들에게 직접적인 변화는 그거죠. 자회사 주주들한테는 지주회사의 신주를 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리츠 화재랑 메리츠 증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상폐를 당해서 내 주식이 없어졌지만 새로운 메리츠 금융지주라는 회사의 주식을 받게 되는 거죠. 교환 비율은 좀 차이가 있더라도. 예, 그럼 이제 메리츠 화재, 메리츠 증권 이런 걸 따로 투자할 필요 없이 메리츠 금융주 하나만 가지면은 이 세 개를 다 투자하는 효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 브랜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이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한 합치기 상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근데 일단 주식을 그러면은 화재나 뭐 이런 걸 갖고 있다가 이제 메리츠 지주, 홀딩스 주식을 갖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결국적으로 지금까지는 크게 성공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메리츠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주식 주가도 엄청나게 올랐고 금융지주사에서 JB금융지주라는 지방금융지주와 함께 굉장히 돋보이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금융지주 회사들, 은행주 뭐 배당주 투자하라고 뭐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나와도 그거는 그냥 은행주 담당하는 금융주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는 금융주만 계속 분석 보고서를 쓸 거 아니에요. 예. 내가 뭐 2차 전지가 좋다고 해서 2차 전지 보고서는 안 낼 거 아니에요. 못 내죠. 섹터가 아예 다 나뉘어 있으니까. 그냥 그 애널리스트는 쓰기 위해서 그걸 쓴 거지 나는 참조 안 해. 대부분 이래요. 은행주는 재미없어. 배당주면 뭐해. 시세 손실이 나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투자자들의 인식이 그래요. 배당 안 줘도 돼. 시세 차익을 많이 내줘. 이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들은 배당은 주는데 시세 차익이 안 나니 배당 4월 달에 쥐꼬리만큼 받아봐야 1년의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게 기분이 안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금융지주가 시세 차익을 내는 이 사례를 지금 펼치고 있는 게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줄이는 선택까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뒤에 얘기가 나왔지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 버크셔 해서웨이, 찰리 멍거, 워렌 버핏 얘기를 메리츠 금융지주 부회장님께서 계속 하세요. 이분이 팬이시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주주총회를 버크셔 해서웨이처럼 열린 주주총회로 지금 이번에 처음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지금 사실 셀리버리도 그렇고 언론에서 안 좋은 모습 많이 보고 계시죠. 네, 네, 네. 도망 다니시거든요. 지금 경호원에 둘러싸서 도망 다니시는 말이에요. 축하를 받을 자리가 아니라. 근데 지금 메리츠 금융지주는 일반 주주들을 초대해서 직접 Q&A를 임직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주고 왔습니다. 참 우리한테는 참 낯선 풍경인데 네. 우리가 버크셔에서의 주주총회 보면서 늘 부러워하는 거잖아요. 네. 참 멋있다, 부럽다 하는데 그게 지금 메리츠가 국내에서 좀 시도를 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 마무리를 못했는데 배당을 줄일 수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버크셔에서를 그렇게 표방하면서 실제로 버크셔에서가 하는 활동도 표방을 하고 있어요. 배당을 버크셔 회사에는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주지 않았어요. 그건 뭐냐?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 많이 줄 것 같은데. 그렇죠. 많이 줄 것 같죠. 배당을 안 주고 애플도 그런데 배당 대신에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 불태우는 행위만 계속했어요. 그게 장기적인 시세 차익으로 엄청나게 돌려주기 때문에 배당으로 주는 것보다 더 크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나라에서 배당을 1년 안에
시세 차익도 못 내는 주식이 안 주잖아요. 그럼 당장 피켓 들고 가서 그 앞에서 시위 난리 납니다. 너네 배당 안 주고 그 회사에 돈 숨겨서 뭐 하려고. 그거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경영진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근데 메리츠 금융지주가 이게 그걸 해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우리도 장기적으로 우리 경영진을 믿어달라. 우리가 배당을 안 주는 대신에 금융지주 회사들의 단점이 배당은 쥐꼬리만 하게 주고 시세 차손이 나서 아무도 투자를 안 하니 우리는 장기적으로 믿고 맡겨주시면 배당주가 아니고 금융지주라고 배당주가 아니라 성장주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버크셔 해서웨이처럼 시세 차익을 내서 돌려주겠으니 대신에 배당은 안 주겠다. 현금 배당을 줄이고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강하게 하겠다. 그래서 올해 1분기에만 자사주 4천억 원어치를 소각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불을 태우는 건 아니고 4천억 원어치 주식이 없어지니까 내 주식 수가 그대로 돌아 그렇죠. 그대로 하더라도 옆에 게 불태워졌으니까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는 경영진을 믿어야 장기 투자를 해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메리츠 금융지주가 이걸 해보겠다니 지금 굉장히 해외의 그 펀드 회사에서도 굉장히 칭찬하는 서한을 보내고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밀고 있는 밸류업 정책. 그거는 자사주 소각보다는 배당을 많이 하라. 이쪽에 포커싱이 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금융당국의 코멘트도 나왔어요. 이게 이번에 합치기 상장하기 이전에 메리츠 3사, 그 당시에 메리츠 증권, 메리츠 화재, 메리츠 금융까지 합쳐서 3년 평균 배당 성향이 최고로는 60%까지 다다르는 현금 고배당주였습니다. 네. 이 회사가. 근데 그 당시에 현금 배당을 줄이고 자사주 매입 후 소각으로 기업 가치를 증대하는 버크셔 회사의 방식으로 가겠다고 말을 했어요. 예. 이 합치기 상장 이전에부터. 네. 근데 그 금융당국의 코멘트가 긍정적으로 나섰습니다. 금융당국의 코멘트도 그래 배당을 당장 주는 것보다 그런 식의 방식이 장기적인 주주 가치 제고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금융당국에서도 좋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아까 전에 달튼 인베스트먼트라고 이 자기네가 운영하는 펀드를 통해서 메리츠 금융지주에 투자하고 있는 네. 펀드 회사가 있거든요. 여기서도 아주 이례적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칭찬하는. 외국에서는 좀 봤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사례가 메리츠가 처음이다. 중요한 내용만 워딩만 얘기하면 대주주든 소액주주든 한 주의 가치는 동등하다는 경영진의 기본 원칙이 신선하다라는 표현으로 메리츠 금융그룹에 직접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의 펀드 회사에서.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버크셔에서는 그렇게 50년 동안 해오고 있고 메리츠가 이제 그걸 표방해서 이제 앞으로 하겠다라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밸류업을 적극 추적하고 있는 금융당국에서도 너네 그거 괜찮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 거고 이게 좀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더 확산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물론 제가 LG와 카카오랑 이 지금 요 메리츠 금융그룹의 사례를 약간 VS 벌수스로 다루다 보니 너무 이 극단의 어떤 선과 악으로 보일 가능성도 있는데 물론 이런 산업의 어떤 특성도 고려하긴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라든가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라든가 인터넷 같은 미래의 산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 기업에게는 그래 배당 주지 말고 미래에 투자해. 이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은 뭐냐 메리츠금융그룹은 버크셔 회사랑 그 내용도 닮아 있어요. 버크셔 해서회가 돈을 가장 많이 벌어주는데 주주총회에서 맨 처음에 재무제표 딱 해가지고 찰리 멍거랑 말하잖아요. 물론 돌아가셨지만 거기서 나오는 가이코에서 돈이 제일 많이 나 가이코에서 가이코가 자동차 손해보험 회사거든요. 네네네. 네. 메리츠 화재가 뭡니까? 저도 이제 그 자동차 보험 가입하라고 시즌 다가왔거든요. 메리츠 화재에서 전화 오는데 메리츠 화재 자동차 손해보험 회사죠. 손보회사. 네. 손보회사. 그리고 이번에 저 비밀로 붙였다가 이제 나중에 했던 퍼브인가요? 처브. 그것도 손해보험 회사고. 손해보험 회사에서 장기적으로 고객들한테 보험료를 받아서 보험금을 나중에 지불하는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이에요. 메리츠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기업 가치를 재고를 시키는데 자사주 매입을 하는데 돈을 쏟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돈을 오랫동안 맡겨주면 그걸 보답을 하겠다. 배당 말고 자사주 매입 후 소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주가를 끌어올려서. 예, 버크셔 회사를 따라가기 굉장히 좋은 측면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네. 카카오랑 LG화학보다. 네. 하지만 이렇게 이 환경이 이렇다고 누구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메리츠를 높게 보고 싶다 이거죠. 왜냐하면 다른 금융지주회사도 지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회사의 손해보험회사나 생명보험회사를 끼고 있고 메리츠 금융그룹처럼 만약에 이 컨셉만 이렇게 간다면 변신할 수 있는데
메리츠 금융지주처럼 선도하지 않고 뒤늦게 할까 말까 눈치를 보는 것도 그룹도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메리츠 금융지주가 선도적으로 하는 모범 사례가 되면 모범 사례가 되는 이런 모습이 평가받을만 합니다. 그래서 병아리가 안에서 쪼는 줄의 힘, 줄탁통신, 밖에서 어미가 네. 쪼는 탁의 힘, 네. 이게 만나야 깨지는데 밸류업으로 일단 어미새가 정부가 쪼아줬죠. 근데 정부가 해당되는 이 병아리가 아무 행동을 안 하면 안 깨져요. 근데 여기서 짝짝꿍이 완전히 맞은 거죠. 이 사례가 정착이 되면 아까 전에 금융지주 회사들이 보고서는 나오지만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 하잖아요.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워렌 버핏이 운영하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라던가 아니면 이번에 샀다는 처브의 주가를 보세요. 장기 우상향을 하거든요. 네. 만약 그렇게 장기 우상향 한다면 우리가 힘들어서 물론 2차전지 네. 로봇 이런 테마도 좋죠. 그렇게 힘들여가지고 다이나믹한 거에 쫓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안정적으로 장기 우상향하는 종목이 있으니까요. 지금 사실은 밸류업 관련해서 올 상반기에도 금융주들이 괜찮았고요. 하반기에도 또 밸류업 얘기가 나오면서 또 금융주들이 더 갈 수 있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도 괜찮고요. 근데 지금 이제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은 밸류업의 방식이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한다. 그 주주환원 정책은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배당을 주로 많이 한다. 이런 내용인데 메리츠 금융의 지금 행보는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하는 방식으로서 주가 차익을 높이는 방식으로 주주들한테 네. 이익을 환원하겠다. 이런 전략인 거고. 두 개가 다 하면 좋겠지만 돈의 자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주면서 자사주 매입 후 소각까지 동시에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선택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메리츠 금융은 좀 다른 자사주 매각 및 소각 네. 정책으로 이제 가고 있다. 그럼 이제 금융주가 맨날 올랐다가 배당 시즌 끝나면 떨어지고 배당락 받아서 맞아요. 떨어지고 또 배당락 받은 만큼 배당락 받아서 주가 떨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금융주를 가지고 어떻게 장기 투자를 하냐. 그런 차원에서 이게 깨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자사주 매입 소각이 훨씬 더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에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금융주 애널리스트도 아마 더 많이 채용을 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인기가 많아져서. 예. 오늘 매드토크의 주제는 메리츠 금융지주였는데요. 자사주, 그러니까 주주환원 정책의 또 다른 방식, 그러니까 버크셔에서의 방식인데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통해서 주주환원 정책의 극대화를 누리는 이런 전략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